처음 출범 자체는 네. 민선 7기 네. 서춘수 군수가 네. 공약사 사항으로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군수들이 다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계속 떨어졌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가 이제 자기가 이제 되면 가장 먼저 청렴한 함량을 만들어 보겠다. 역대 군수들이 다 구속되다 보니까 자기 공약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자문기구로 시작됐어요. 군수 자문기구로 청렴기획단이 네. 시작이 돼가지고 구성원도 네. 사실 군에서 구성을 했어요. 멤버들을. 네. 그래가 물론 자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제가 단장으로 선출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 멤버가 한 20여 명 가까이 15명 예 그래 그렇게 됐고 출범식처럼 예? 예, 예, 그렇죠. 예, 출범식 그때 네. 했고 네. 그런데 그 이후 코로나도 오긴 했지만은 자문기구가 돼가지고 사실은 좀 뭔가 의견이 제대로 생각 좀 이렇게 개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코로나고 하니까 또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됐는데 그러고라도 이제 청렴도가 함량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계속 1년이 지나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똑같고 그건 뭐냐 이거 청렴기획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군수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군수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 저는 뭐 정치가도 아니고 또는 사업가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해관계 별로 구애를 안 받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전부터 좀 양반 알았으니까. 그런데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대부분 다 정치를 이제 하고 투표를 얻어서 이렇게 군정을 하고 군사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느 중에 자기 편 남의 편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의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듣게 되고 다른 편의 사람들 얘기를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잘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대립이 되고 서로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 이제 그게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문기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군수한테 청렴기획단을 당신은 진짜 청렴한 함량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했는데 계속 1년이 지나 3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 작년에 이게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반민 방관 시스템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선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작년 6월 29일, 함양군과 의회와 교육청과 청렴기획단이 사자가 협약식을 했어요. 기억나실 거라. 네. 그때 이제 군에서 그래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청렴기획단이 완전히 자문기구에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다 보니까 우린 전부 다 이제 그 군이나 의회나 교육청 공익기관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민관기관으로서 청렴기획단이 이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청렴기획단이 새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비전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청렴기획단은 사직 당국처럼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그런 기관보다는 이제 민관이 이제 교량적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잘못한 것을 색출하는 거야 뭐 경찰이나 검찰들이 하는 거고 우리 청렴기획단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한 민간 기구로서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하고 잘하는 것은 또 협력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해나가자. 그러면서 우리 캐치 프레임을 깨끗한 함량, 크린 함량, 그리고 뷰티풀 함량, 그리고 드림 함량, 꾸미는 함량, 이렇게 이제 청렴 기획단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구호를 우리가 내세우게 된 거죠.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의논하던 중에 이제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이번 선거 때 민선 8기입니까? 선거 때 이때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주간 함량하고 우리가 초청 토론회를 사실은 열게 된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초청 토론회 굉장히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 공격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선거는 자칫 네거티브로 가기도 쉽고 또 상대를 공격하다 보니까 원만한 이렇게 토론 문화가 특히 시골에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럴 만한 일을 할 만한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좀 애로가 사실 많았는데 다행히 중앙함량인 방송 시스템도 있고 또 그래서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문화원이 그래도 중립적인 그런 또 공간도 주어지고 그래서 두 분을 설득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중간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후보들이 여러 명 있어서 같이 하려고 그때 맞먹는데 그때 뭐 너무 임박하게 막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컷오프 되고 무소속과 이제 국민의힘 두 후보가 이제 압축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토론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 일을 또 같이 협력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대외적으로 어떻게 시골에서 그렇게 또 두 후보도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로 네거티브나 공격성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들의 이렇게 공약을 발표해 주게 되고 국민들로서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 고소고발은 계속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함량은 정말 이게 선비의 고라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럽게 그지 없는 거예요. 가장 어떤 의미에서 부패한 함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사실 함량 사람들이 좀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 너는 어떻게 맨날 구속되고 그래가지고 탁 그 정념도는 계속 떨어지고 뭐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선자와 낙선자를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다 여러분들이 다 함량 잘 되자고 나왔던 사람들 아니냐. 그럼 여러분 함량이 잘 되자고 하는 그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나는 전임 군수와 신임 군수가 손을 잡고 같이 함량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은 제일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보자. 우리 새로운 출발하려고 하면 항상 이 바닥이 마지막 땅을 쳐야 돼요. 그래서 밑에부터 올라오는 거야. 어중간한 상태에서 안 돼. 길을 가다 잘못 가면은 처음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 함량은 바야흐로 이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전임 군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역대 군수들 가운데 그런 군정을 제일 잘했다. 왜냐하면 중간에 구속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나는 본다. 그럼 제일 당신이 군정을 그래도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여러 이제 군정을 한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또 어려움이 많았을 거 아니가. 그러니 이 신임 군수하고 서로 협력하면은 어차피 함량이 존경받는 군수가 될 것 같고, 또 신임 군수 좀 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임 군수 또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가 서로 대화가 되면은 당신이 군정을 하기 굉장히 좋아진다. 왜냐하면은 이 아까 말한 선출직은 늘 내 편, 남의 편이 있는데 두 사람이 화해를 한 순간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농공 행상이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두 사람이 불편하고 계속 고소 고발이 계속 이어지면은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계속해서 방어하고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깨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8월 77주년 광복절 전야제에 제가 두 사람을 화해를 시켰어요. 그래가 식사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둘이가 이제 손을 잡고 다 모든 것을 이제 취하하고 함량, 오직 함량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신임 군수는 힘찬 도약, 함께 여는 함량이라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느냐. 함께 열어야 될 거 아니야, 함께. 누구하고 당신 함께 열래?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전임 군수와 신임 군수와 함께 열어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당신 구애도 맞고, 참 아주 정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도 안정감을 얻게 되고 우리 함량 발전이 바야흐로 이제 함량 시대를 열어간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는다.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받아줬어요.